벌써 상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신지. 흥미롭지 않네요.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있다. 되긴 되겠죠. 연출님이신가요? 트레이드 연출을 맡았습니다. 와. 소라게 연출을 맡은 일입니다. 아, 그런 거? 뭔가 태클을 걸어주는 거. 사실 저희는 휴학생이라. 어. 기억의 두 사람 연출 맡은 이효정입니다. 장수정 작품을 맡은 연출 지성으로 합니다. 마음대로 만들지. 콜라주? 콜라주 한다고. 콜라주? 서울의 아들 연출을 맡은 정수진입니다. 상영회가 얼마나 남았죠? 이틀 남았네요. 그럼 편집은 몇 프로 정도 되셨나요? 상영회용으로요? 30%. 놀랍게도 90% 정도. 새로 시작하고 있어서 50% 되고 있었다. 그래도 한 60%. 70, 80 정도. 80? 79%? 어제 78%였거든요. 1% 전진됐습니다. 그럼 편집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전부 다 힘들긴 한데 이미 찍힌 걸 가지고 다시 찍을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고 하는 거. 왜 익스네이즈를 그렇게 잡았는지. 너무 나 자신. 너무 익숙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뒤 후반 장면을 위해서 달려고 하는 내용인데 뭐를 더 보여주고 뭐를 더 빼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 같은 소스들을 어떻게 덜어내야 될지 좀 힘듭니다. 지금 엔딩 크레딧 포함해서 32분인데 20분대로 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것? 저희 마음가짐? 누가 이상하게 찍어왔어. 이상하게 찍어왔나 보죠. 왜 거기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벌써 오케이 해? 왜 거기서 컷을 하셨어요? 이번에 아예 처음 해봐가지고 맨땅에다가 헤딩 박느냐고 이제 머리가 좀 깨졌는데 비 누르면 블레이드 나오는 거 그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제법 해요. 제법 좀 편집이라는 작업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끈기. 왜냐면 애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보답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저는 쉬면 안 됩니다. 객관성을 잃지 않는 거? 라인타임 줄이는 거, 밀도를 높이는 거. 오래 보여준다고 오래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 피드백도 많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중심을 본인이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당장 못하고 있어가지고 객관화된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추가로 버리지 못하는 욕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저한테는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배우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의 연기가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탈 싸움. 여기 다 체력과 끈기와 용기와 그런 것들. 스스로의 편집 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센스요, 저요? 없지 않다. 다른 작품을 편집만 해봤으면 그게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연출을 하다 보니까 막 덜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커가고 있지 않나. 편집 장인이에요. 시나리오대로만 그 외의 것을 잘 생각하기 힘든데 찍어온 모든 소스를 다 난도질을 할 수 있죠. 그냥 세상에 이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고 영화를 좀 앞으로 많이 봐야 되겠다.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기본적인 센스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잠은 좀 주무시나요? 의자를 3개 붙여놓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잘 것 같아요. 저 너무 잘 자요. 아니 우리 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잠을 못 자면 뭘 못 하는 사람이어서 이성일 그래도 꽤 못 잔 것 같아요. 오늘 잠을 좀 잤습니다. 한 3, 4시간 잤다 이러면 좀 럭키데이. 잘 잡니다. 저 한 3월부터 매일 한 2, 3시간 자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많이 잤어요. 한 4시간 반?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힘이 되는 거? 잘 찍었네 라는 말?
저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팀원들. 얼마 남지 않은 점검 날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편집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되게 저한테도 많이 자극이 되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거? 비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거? 응. 명석한 두뇌. 돈이요. 촬영하느라 돈 다 써서. 심적인 여유, 작품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케줄 비어있는 하루,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어도 되니까 몇 시간 후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없으면. 저 자신의 믿음입니다. 많은 피드백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만질 계획이신가요? 경과상회가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오는 피드백으로 최종본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에 따라서 좀 영화의 감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막 제가 조사자예요. 중간에 지점을 다시 새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요. 네. 그럼요? 신달로가 그 너무 텐션이 나는 말이 엄청 달라서 음악을 좀 진짜 넣고 싶고 아트리스트 짱. 그 조명도 되게 다채롭게 써서 신나생이집 가서 색보 정신 제대로 만지고. 아 뜨고 싶다 모먼트가 어깨 만드는 거. 연출님 손절 당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간복판으로 가는 거죠. 선생님 있으세요? 보람이요? 보람되다고 하는 일이 아닌데. 시간 최고님도 함께 하겠다고. 어디 쓰고 있어. 편지를 완전 시나리오 다시 쓴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는 아직 나는 한 두세 달 동안 썼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 재조립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한 영화일 수도 있지만 종강 상영이니까 배급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감안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미 댄스가 부족한 사람인 걸.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앞으로도 쭉 같이 하고 싶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